지금 비도 많이 오고 여긴 지금 현재 예산 5일장에 와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요 역전장인데 지금 15,000원, 17,000원 근당.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비는 좀 많이 왔지만은 요즘에 이러면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폭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비싸기는 한다고 해더라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고추가 달려있질 않고 지가 알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장 지금 현재 5일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당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태양에 직접 말리신 거는 조금 비싸고요. 기계로 말린 거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요 거짓말 없이 동네 주민들이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믿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예산 5일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들도 그렇고 꽃도 이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잠깐 작은 수목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수목원. 여기 지금 역전 옆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꽃 나무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랑방봉님도 그러시고 우리 이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수목원 이렇게 해서 영상 보내주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뻐요. 이뻐가지고 이렇게 5일장이라고 해더라도 이게 다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들을 하시고 이렇게 이쁜 것들을 갖다 놓으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들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게 예산 5일장에 오시면은요 이게 보세요. 이거 고무나무라고 하나요 이거를? 또 해가지고 이쁜 꽃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뭐 나무들도 있고요. 네, 움직이는 수목원입니다. 움직이는. 네, 보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장미꽃도 있고. 이게 무화과죠. 무화과. 이게 알로에. 이렇게 해서 이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혹시라도 예산 이렇게 장날에 한 번씩 오시면은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움직이는 수목원입니다.